자, 오늘은 장소가 좀 색다르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촌에 위치한 폴더 하이라이트 매장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조금씩 스포를 했었던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인생샷 건졌잖아. 얘도. 어때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토카즈와 폴더 화보 기획전은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희가 신고 나온 총 4가지 스타일이 전국 폴더 오프라인 매장 및 폴더스타일.com에서 20% 할인이 진행됩니다. 폴더스타일.com에서 리뷰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10만원 상품권부터 살로몬까지 총 6분 뽑아서 중정한다니까요. 꼭 참여해주세요. 아, 당연히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이벤트도 있고, 아, 이걸 드린다는 거 아니고요.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이벤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스토커즈가 추천하는 여름 슈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대망의 제 양갈래 샷이 나왔던 그 슈즈는 바로 폴더 라벨의 테일 클로그입니다. 요 클로그가 좀 귀염뽀짝한 쉐입감에 에바 소재로 굉장히 착화감도 가볍고 장마철 혹은 물놀이 가셨을 때 되게 쾌적하게 신으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 구멍 보이실까요? 여기로 땀 방출, 물 방출 할 수 있어서 냄새 좀 안 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뮬 타입은 살짝 슬리퍼라서 뭔가 찍찍 끌고 다니는 느낌이라 어색하다 하셨다면 요거는 슬립백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뭔가 걸어다닐 때 좀 더 착화감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이즈감은 발볼이 엄청 여유롭게 나온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 사이즈 정도 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단위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250으로. 여자 사이즈에서 남자 사이즈까지 나오고 가격도 착하고 커플 슈즈로 괜찮지 않을까요? 없었어요. 나는 없다. 아, 있었는데. 여름 시즌 장마 전투용으로 혹은 물놀이용으로 뽕 빠지게 신으실 수 있는데요. 가을에도 양말이랑 매칭해서 귀엽게 코디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컬러웨이로 나와서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코디에 녹일 수 있는 거지.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웨이는 자주 신으실 수 있는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블랙 컬러는 살짝 슈즈 덮어주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남친룩에도 굉장히 찰떡이고요. 아이보리 컬러는 좀 캐주얼하고 귀엽고 여름 느낌 살려 입어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레이 컬러감도 캐주얼이나 미니멀룩에 어울리실 테지만 저는 이 그레이 컬러를 간다면 힙한 룩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 슈즈는 슬링백이 좀 거슬렸다 하신다면 뮬도 준비했지. 폴더 라벨의 스퀘럴 클로그입니다. 찍찍. 비 오는 날 뮬 신을 때 고민되는 게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게 TPR 소재로 만들어져서 그 마찰력이 강한 고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빠질 일이 없다. 제가 자빠져 봤거든요. 지하철 계단에서. 특히 이 제품은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요. 2만원대야. 치킨 가격이야. 그러니까 치킨을 안 사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얘를 얻고 물놀이 가서 남친도 구하고 여친도 구하고. 내가 그래야겠다. 내가. 이 새끼 뭐야?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밝은 컬러웨이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시즌 좀 상큼하게 활용하기 딱이야. 쉐입감을 보시면 스퀘어 다람쥐 같은 느낌?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코가 살짝 들린 형태로 나와줘서 귀엽게 연출하시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시티보이 느낌, 약간 카고 포켓 반바지, 스마그백 셔츠 이런 거랑 입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니멀 룩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죠. 그냥 깔끔하게 남친 룩 입으실 룩 입은 다음에 이거 끌어주면 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크 컬러가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코디를 할 것 같고 이제 곧 생길 제 남자친구는 또 이런 스타일로 제 옆에 입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상상해봤어요, 상상.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클래시폼.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주셨던 클래시폼. 아이보리 컬러는 특히나 완전 품절이 났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리오더를 진행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블랙 컬러가 추가됐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블랙 하자고 했거든요. 하나 더! 가격이 좋으니까? 아이보리는 좀 캐주얼하고 귀염뽀짝한 느낌이었다면 블랙은 미니멀한 느낌 혹은 힙한 느낌. 그래서 시원하게 와이드한 슬랙스랑 톡 덮어서 입어주면 미니멀하잖아. 깔끔하고 반바지랑 입어주시면 뭐 캐주얼하고 힙하고 데일리 룩으로 딱 좋잖아. 나는 여친 룩 못하니까 힙한 룩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옷제 뉴폰트 샌달. 개인적으로
화보 착장 중 제일 잘 나왔다 하는 샌들은 바로 옷지였는데요.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캉스 갈 거잖아, 놀러 갈 거잖아. 근데 그때 착화 감 좋은 샌들은 필수템이에요. 요 샌들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샌들을 신으라고 추천드릴 때는 뭔가 많이 걸어 다니셔야 할 휴가 시즌. 샌들이 자칫 잘못하면 뒤꿈치가 굉장히 쓸리거나 아플 수 있는데 말랑말랑한 쿠셔닝이 들어가 있고 보통 다 비건레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은 또 배려심이 되게 좋아. 부드러운 소재가 달라요. 게다가 광택감이 없어. 비건 레더인데 싼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진짜 좋았던 점은 발볼러든 칼바리든 상관없다.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좀 걸어다닐 때 편했습니다. 중요하잖아. 싸돌아다니진 않을 거지만 내 발은 소중하니까. 총 4가지 컬러웨이인데 카키는 남성 사이즈만, 아이보리는 여성 사이즈만 나오긴 하더라고요. 무튼 블랙 컬러는 데일리하게 어느 코디에나 잘 묻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활용도 좋을 샌들을 찾으신다 하신다면 블랙 추천드리고요. 베이지 카키 컬러는 둘 다 리조트 룩 느낌? 휴양지 바이브 물씬 나게 연출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화이트 코디, 핑크 코디 이런 거 찰떡이잖아. 그런데 이런 샌들은 가을에도 양말이랑 코디해주시면 뽕 빠지게 신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할인받아서 구매하고 가을까지 뽕 뽑자. 영차 진행시켜.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가 추천하는 서머 시즌 할인 기간에 구매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세요, 여러분들은. 스토커즈 폴더 기획전 할인은 온라인에서도 맛보실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폴더 매장에서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슈즈는 또 이렇게 잘 맞아야 되니까 직접 가서 신어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시작 때 말씀드렸듯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이벤트 있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절 딴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양갈래 좀 짜릿했다.